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집니다. 오늘도 서상현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좋은 건 좋게 가져가고 또안 좋은 것도 좋게 보고 시장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미국장 그 고용지표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수는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망했죠. 망했어요? 일단 좀 지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폭망 수준은 아니지 않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폭망이에요? 네. 숫자를 잘못 봤는 내가?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난달에 61만 건에서 23만 5천 건으로 감소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전히 2만 7천 건으로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건설 쪽이 지금 7만 2천 건에서 2만 7천 건으로 크게 감소를 했고요. 주목할 건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 쪽이 28만 9천 건에 그쳤어요. 전체적으로 77만 건에서 크게 감소한 거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확산 그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쪽에서의 감소도 한 10만 건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거야 뭐 인구 조사하는 거 이제 센서스. 그쪽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체적으로 나머지 뭐 실업률 6.7% 나온 거는 저쪽 고용 참여율 이게 이제 감소하면서 그나마 좀 개선된 건데, 주목할 부분은 이것들이죠. 일단은 5주에서 14주가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게 지난 작년에 175만 건에서 지금 500만 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장기 실업률이 크게 5주에서 14주가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 기간 이야기하는 네, 거죠.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보면 28만 건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거의 택배, 연말 쇼핑 시즌 있잖아요. 네, 택배. 그다음에 일부 이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그쪽에 관련된 이제 뭐 운송. 그러니까 뭐 이것도 거의 택배인 거죠, 물류. 그다음에 이제 또 증가한 게 저쪽 어디냐? 건강관리 있죠. 헬스케어. 그쪽에서 이제 좀 증가를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그냥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소폭 증가에 그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표됐던 지표 자체는 크게 감소한 것도 감소한 거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뭐 요즘에 핫한 반도체, 그다음에 PC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쪽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고용이 다 위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시장이 부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합권에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논리들이 들어오냐면, 고용이 너무 나쁘니까 추가 부양책이 빨리 합의가 되겠다. 이제 그 말들이 펠로시라든지 바이든 뭐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악재성 재료가 호재로 둔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셰일 기업들을 비롯한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 가계 신용 리스크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쪽이 올라갔고, 레저 쪽, 그쪽이 좀더 올라갔고요. 반도체도 좋네요. 반도체가 좋은 거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이유가 좀 있어요. 뭐냐면, 미국 반도체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10월 달 매출이 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예상보다 좀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3.1% 증가를 했고, 전년 대비 6%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5.1% 증가로 좀 상향 조정을 하죠. 지난번에 이제 세계 반도체협회에서 발표한 거를 그대로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발표가 된게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반등을 줬죠. 그게 이제 마이크론 이슈도 좀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최근에 같습니다. 또 DRAM 쪽의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보다 이제
한 내년 2분기 정도에 반등할 줄 알았는데 앞당겨서 반등하고 있다는 네.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이날 이제 또 발표됐던 게 이러한 이제 반도체 업종들도 있지만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 근데 이제 얘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반도체 부품 수급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 부품 수급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뭐 향후에도 별로 안 좋아라고 하면서 한 5%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단이 공급이 이제 줄어들면서 쇼티지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쪽이 그래서 2% 넘게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83%나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에너지, 금융, 그다음에 레저 뭐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게 미국 증시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그 팩트만 한번 체크해 보면 원래 민주당은 계속해서 2조 2천억 달러죠. 네. 공화당은 저기 그 원래 했던 것에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가요? 근데 그 전에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한 1조 6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뭐 이런 거. 그 이제 트럼프. 예, 이야기가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그 이제 그 양당의 2조 2천억 달러, 5천억 달러의 그 이제 중간점도 안 되는 그 9,080억 달러. 그게 이제 누구냐면 그 수잔 콜린스라든지 뭐 이런 공화당의 중도파하고 민주당에서도 또 중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상원 의원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한 게 이제 9,080억 달러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과연 양당에서 그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일단 펠로시는 오케이 했어요. 네. 펠로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펠로시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거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경기를 빨리 살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내년도 1월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좀 커지거든요. 가계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페니메이나 이제 이쪽에서는 원래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월세 못 내면 쫓아내는 아, 네. 그런데 그걸 한 달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 되면 또 한번 연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신용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이 이렇게 나빠버리니까 그러니까 고용 지표 자체가 그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죽었고 건강관리하고 택배 이쪽만 이제 고용이 크게 증가한 상황.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회복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추가 부양책이겠죠. 네. 근데 이제 추가 부양책 자체 그 9,080억 달러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추가 실업급여가 한 600달러였잖아요. 주도한. 근데 이걸 300달러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주는 게 1,200달러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러니까 300달러를 더 주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제 뭐 기업,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뭐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정부나 그러니까 9,080억 달러 안에 보면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내용들이 일부가 약화된 부분에 일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PPP 관련돼 가지고 그게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약화돼 있는 상황에서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공화당에서는 아마 5,50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 내외로 합의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경기 회복 특히나 그 실업 그 급여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행을 안 갔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소매 판매는 지난 6월 달에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3차 부양책 이야기 나왔을 때 맞죠?
3차인가요? 네. 이야기 나왔을 때 후딱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게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하다. 적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좀 막기 어려운 지금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그냥 희망인 거죠. 뭐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데 쥐들이 안 하고 베겨?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이게 데드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데드라인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1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산안 또 예, 예산안이 있고. 11일까지가 되고 11일 날 그때까지 1조 4천억 달러의 예산안이 그 포함이 돼야만이 네. 그 셧다운이 없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1조 4천억 달러가 아니라 일부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까지 계속 그 3개월씩 연장을 해왔었는데 네. 맨날 땜질이야 그, 맨날 땜질 원래 그런 거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맥코넬 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지금 현재 부양책 그 뿐만 아니라 예산안까지 해가지고 11일 날 전에 빨리 포함시키자 그 네. 통과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다 빨리 하자 이게 이제 그 양당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빨리 하긴 하는데 야, 니네 빨리 죽어 그건 거죠. 카드 가지고 뻥카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빨리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압도적이라 해야지 상대가 죽지. 비등비등하면 내가 왜 죽냐.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에 또 봐야 되는 것도 또 많아요. 12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가 부양책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뭐 합의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브렉시트. 이 브렉시트가 원래 지난주까지 합의가 돼야 네. 이번 주 10일, 11일 날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또 의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보면 이번 선거, 아니면 정상회담 전에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노딜 브렉시트로 바로 가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주식시장에는 이미 뭐 맨날 브렉시트, 맨날 브렉시트 그러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되면 파운드화. 파운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파운드화하고 유로화가 그동안 이제 그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로 좀 보여왔었는데 이게 약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약세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 달러 강세면 우리나라 원화 약세. 우리 원화가 상승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네. 주목할 필요가 있죠. 대신에 이제 그날 이제 22 통화정책회의. 네.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계속적으로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언급을 해왔었잖아요. 우리 부양책 쓸 거야, 쓸 거야 네. 라고 했고, 12월 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그 조치가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한 5천억, 5천억 유로 정도가 더 국채매입 그 대출 쪽에서 좀 더 늘어나서 그 발표를 좀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올 이번 주 전체 시장을 좀 보면 네. 그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거의 끝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결 기대, 이런 기대 심리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는 많은 부분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영향력은 이번 주는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상승 폭과 하락 폭이 큰 변동성 장세가 매일매일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지수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보합권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면. 근데 이제 그 지난주 주말에 이제 금감원 쪽에서 이제 나온 11월 달 외국인 동향 그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매수한 게 단기 투자를 하는 유럽계 자금이 한 4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장기 투자 위주를 하는 이제 미국계 자금이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유럽계 자금 자체는 단기 투자에 좀 치중하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12월 달 들어서 그동안 이제 지난 9월 달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 순매수 규모 자체가 4만 계약 정도가 넘어서 상당히 네. 많았었거든요. 근데 12월 달 들어서부터는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흐름 자체를 보면 일부 단기성 헤지펀드들이 업황 개선에 따른, 그다음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선물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최근 외국계 자금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네. 변동성이 상당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의 성격으로 보나 시장 흘러가는 것으로 보나 이제 이번 주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변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크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서서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